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물마루 이문재입니다. 아 아니야. 레오마루로 바꿀래요. 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마루 이문재입니다. 아니 왜 이러냐면요. 이게 고물이기도 하지만 또 레어하잖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IS300이에요. 네, 1세대 렉서스 IS인데 제가 이 렉서스 리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분명히 또 이거 뭐 일본 차라 가지고 또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일본차가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를 만족시키는 일본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차가 고장은 안 나고 편한 거는 맞는데 뭔가 새로운 컨셉이나 뭔가 정말 그 새롭게 만든 차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차 중에서 저의 관심을 받는 거의 유일한 세단 중에 하나가 이 렉서스 IS 1세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또? 자, 우리가 렉서스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렉서스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렉서스는 제 기억에 의하면 1989년 정도에 토요타가 만든 럭셔리 브랜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주장하기로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에 버금가는 럭셔리 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브랜드를 토요타에서 분리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딱 제네시스가 한 일을 지금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하면 제네시스가 토요타가 했던 렉서스 브랜드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도 똑같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소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잡지나 이런 데서 들은 이야기로는 토요타가 이 렉서스 개발자들을 유럽에 있는 특급 호텔에 데려가서 한달 동안 숙식을 취하면서 그 유럽의 부자들이 하는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그 부자들이 원하는 차를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일본 사람들 국민성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뭐 아끼고 절약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짠돌이잖아요. 좀 쪼잔하다 그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달 생활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럭셔리가 몸에 배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에 나온 게 렉서스의 뭐 LS, 그다음 GS, ES, IS. 그 후에 IS가 나오죠. IS는 98년에 데뷔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많은 네 개의 렉서스 그룹 중에서 물론 뭐 지금 SUV는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SUV는 차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네 개의 라인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일 아래 모델인 IS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이건 누가 봐도 이 IS는 BMW 3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C 클래스를 경쟁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우디 A4는 안 집어넣어준다. 왜 아우디 A4는 왜안 집어넣냐면 그건 전륜구동이니까. 예, 전륜구동은 전륜구동끼리 가서 나눠 놓으세요. 하여튼 지금 내가 미리 얘기를 해버렸다. 자, 이 정도 사이즈에 후륜구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렉서스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제네시스는 G70으로 하고 있는데 G70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관심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작고 정교하게 제대로 만들어진 후륜구동차가 제가 갖고 싶은 차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딱 부합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동시대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보다 훨씬 공을 들인 흔적이 있어요. 정말 이 차를 보면은 저는 느끼는 게, 야, 정말 일본 사람들이 칼을 뽑고서 이 고급차, 이건 뭐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차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보면 뭐라 그러죠? 뭐 A 세그먼트, B, C, 저 그거 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우리말로는 뭐 소형, 중형, 준중형, 대형, 뭐저 그런 식으로 차 분류하는 법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적당한 작은 사이즈의 제대로 된 후륜구동차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 렉서스 엔지니어들이 동시대의 BMW나 벤츠가 비용 문제로 하지 못했던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대단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사실 오늘 이차 리뷰 지금 방금 받아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그냥 제가 기본에 알고 있던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앞서 스펜션이 WC1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이즈 차에 W15 앞서 스펜션을 쓴 차가 있었던가? 당시 3시리즈? 이 46이거든요? 그냥 기역자 로함 하나를 쓰는 스트럿. 이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W203. 로함을 2분할한 스트럿이에요. 그런데 렉서스는 제가 아마 그 당시 렉서스 엔지니어 내지는 렉서스의 중역이었다면 이랬겠죠. 야, 경쟁자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작 요 정도 크기의 차에 이렇게 정교한 W15는 자, 어퍼함이, 예, 물론 뭐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W15 스펜션 썼어요.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차가 굉장히 제 관심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차는, 자, 원래 이 차는 알테자라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죠. 예, 그때는 뭐 직렬 4기통, 그러니까 야마하제 직렬 4기통 200마력 엔진을 쓰기도 했는데 이 차는 북미형이에요. 직렬 6기통 엔진을 볼까요?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 뜨거. 야, 벌써 고작 이 날씨에 본네트가 이렇게 뜨거워? 예. 아, 너무 뜨거워서. 예. 자, 직렬 6기통 3000cc 개선인 엔진이 들어갔는데, 뭐 직렬 6기통 하면은, 자, 이 엔진은 토요타가, 우리가 토요타 하면 수프라. 수프라 자연있게 들어가는 직렬 6기통 엔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 이거는 또 누가 봐도, 동시대의 BMW 직렬 6기통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좀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일단 DOCC예요. DOCC인데 실린더 헤드가 굉장히 폭이 좁게 만들었어요. 아, 도요타서 참. 그 다음에 이 당시로서는 VVTI면 Variable Valve Timing 기구가 들어있잖아요. 굉장히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요타가 우리보다 세계적으로 이 VVT, 그러니까 가변 밸브 조정 장치를 굉장히 일찍 도입한 회사고, 또 그 방식이 후일 현대에 영향을 미쳐서 현대가 토요타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거든요. 엔진 배치를 한번 볼... 아, W15이라는 건 여기 정확히 드러나죠. 쇼크타워가 지금 스트럿과는 달리 설계가 되어 있죠. 스트럿이었다면 이렇지 않겠죠. 자, 여기가 압축상인데, 자, 엔진은 압축보다 압축상에 정확히 엔진을 중앙에다 거쳐놨는데, 동시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대에 나온 BMW 직렬 6기통을 보시면은 여기가 압축이거든요. 자, 실린더 두 개만 걸쳐있고 네 개는 들어가 있죠. 야, BMW가 조금 더 엔진을 중간으로 모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토요타 엔지니어는 안 했어요. 라디에이터는 좀 알루미늄 타입으로 교환하셨어요. 이건 개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이 차가 2004년식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라디에이터가 자꾸 깨져요.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서 한번 겪어본 사람은 내가 이제 평생 깨지지 않는 라디에이터를 갈아주겠어 이러고 이거 가셨을 거예요. 제가 뭐 얘기를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 근데 이 엔진 보니까 갑자기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지인이 예전에 이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엔진 오일 필터가 되게 요상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거 교환하면서 내가 막 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차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개발된 엔진이 아니거든요. 좀 더 큰 차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됐는데, 이거를 작은 차체에다 넣어버리는 바람에 오일 필터를 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안 남았어. 오일 필터가 이상한 위치에 있었어요. 손도 안 들고.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찾지도 못하잖아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은 들어가는데 공구가 안 들어가. 어떻게 빼라는 얘기인지. 하지만 우리의 정비사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차 크기는 뭐 그 디자인도 굉장히 멋져요. 앞에도 유선형으로 이렇게 착 낮아지고, 일본 차 치고는 이 당시 모양새가 난 이렇게 뭐랄까요, 특별하게 막 복잡한 멋을 내지 않고 단, 제법 단순한 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거는 보네트 라인이 앞쪽으로 촥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정말 멋져요. 근데 요즘 IS는 왜 그런 거야? 최근 토요타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은 너무 막 이런 거를 기하학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려고 어떤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디자이너로 고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멋진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세단이니까 문이 4개가 있고요.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죠.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이나 이런 플라스틱 재질은 누가 봐도 토요타야.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솔직히 고급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휑한 플라스틱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 계기판이죠. 어, 키를 뺄까요? 네. 계기판이 이 차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이 계기판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정말 계기판 멋지게 만들었다고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태그호이어인가? 그 시계 태그호이어를 본따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이거 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계기판에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메뉴에 보시면은 MPG라고 마이퍼 갤런 그러니까 순간적인 연비를 볼 수 있는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이 당시에 일본 차에는 있지도 않은 장비였어요. 이거 딱 이 당시에 이게 달린 차는 BMW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렉서스는 BMW하고 메르세데스 짬뽕 버전. 실내는 예, 작아요. 차가 작은 만큼 실내 작은데 실내는 차가 작은 것보다 더 작아 사실은. 특히나 이 센터 콘솔이 하고 앞에 대시보드가 굉장히 안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큰 넓은 개방감을 주거나 그런 건 없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제법 스포티한 차들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대신 센터 콘솔도 여기 지금 센터 피시아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조종 그리고 아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일본 차치고는 스위치류가 큼직큼직하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벤츠야. 이것도 벤츠를 본땄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개개별의 재질감은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은 그래봐야 일본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이게 정말 달라요. 유럽제는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그 유럽제만의 고급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일본제는 이게 안 될까? 하여튼 딱 타서 자 운전 자세. 운전 자세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일본 차야. 이건 누가 봐도 아시아 차예요. 이건 유럽 차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시보드는 낮고 스티어링 휠은 휑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어색한 도저히 이 적응할 수 없는 아 이게 시트가 높구나. 그러고 보니까 시트 좀 낮춰볼게요. 예, 별로 안 낮아지네요. 근데 이건 뭐 너무 희귀한 차래가지고 자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래도 세단이니까 뒷좌석을 한번 앉아봐야죠. 어? 어 편한데? 야, 근데 문제는 뒷좌석이 다 편한데 야 이게 유럽차는 또 완전 다른 게 있어요. 뒤에 의자가 사양보다 낮아요. 그래서 좀 푹 꺼지는 느낌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거 뭐 5인 가족 쓰기에는 발도 그렇고 어 뒤는 BMW 벤츠보다 넓은 것 같아. 참 트렁크 근데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잘 안 맞아? 트렁크를 열려고 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유럽차였다면 당연히 여기서 제가 너무 저는 일생을 거의 유럽차를 타가지고 당연히 여기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일본 차네. 그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렉서스에 뭐 높은 사람이었다면은 다 불러서 한마디 혼냈을 거예요. 야 니네 유럽차 타봤다며 유럽 갔다 왔다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생각해보면 현대차도 옛날에 이랬어요. 밖에서 못 열었잖아요. 정말 생각이 달라요. 아시아차는 트렁크는 당연히 안에서 열어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럽차는 트렁크는 당연히 밖에서 여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 유럽차는 안에서 트렁크 열어주는 스위치가 아예 없었고 옛날 아시아차는 밖에서 트렁크 여는 스위치가 아예 없어요. 와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밖에서 열면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트렁크를 열려면은 이게 일본 차라는 걸 감안해서 제가 딱 자동으로 와서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거는 어느 방식인가 하면은 옛날 마츠다 우리 프라이드 1세대가 딱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트렁크는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대신 트렁크 자체는 작지 않아요. 깊은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좁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보시면은 C필러를 가급적으로 뒤로 빼서 실내 공간은 사실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필러를 더 뒤로 끌어서 뒤쪽 바디 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뒤쪽 선반이 아주 뒤에까지 나올 수 있었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뒤쪽 바디 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생각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라는 형태가 이 형태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세단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우연히 결정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시면은 뭐 1930년대 이럴 때 영국 그때는 뭐 영국 이외의 나라에는 차라는 게 구현할 수 없으니까 영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도 있었죠. 다 그 뭐예요 우리 지금 SUV처럼 생겼었잖아 승용차가.
앞에 있고 뒤에 뻥긋 쏟아가지고 이렇게 뒤에 탁 끝났는데 이게 결국은 운동 성능과 뭐 모든 것을 안전도 모든 걸 고려하다 보면 이게 제일 합리적인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 형태를 누가 뭐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쪽 서스펜션도 제가 알기로 이게 보자. 예, 멀티링크예요. 멀티링크인데 참 이게 묘합니다. 뒤쪽 서스펜션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살짝 못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앞은 W15이니까 와, 이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 정도 서스펜션을 쓰려면은 E클래스 W210 정도가 쓰는 거거든요. 그 앞 서스펜션과 뒤는 뒤는 그러면 W210도 뒤는 210이랑 비슷해요. 예, 하여튼 일본 차인데 유럽 차를 굉장히 본땅. 그러니까 유럽 이거 딱 이제 알았어. 나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떠올랐어요. 유럽 차가 되고 싶은 일본 차였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네. 긴 얘기가 필요 없네 그냥. 그럼 과연 그 결과물이 주행 성능도 유럽 차만큼의 육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한번 가볼까요? 아, 일단 엔진음이 딱 그 직렬 유기통의 그 매끄러운 음이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 일본 차 특유의 그 운전 자세가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지? 또? 이게 스티어링 휠은 네. 똑같지는 않은데 이 느낌이 예전에 제가 타던 토요타 MRS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휠 느낌이 토요타들이 핸들이 공용이 많더라고요. 그죠? 또... 그러니까 토요타가 내가 볼 때 이 핸들뿐만 아니라 이 보세요. 여기 스위치들 예? 창문 스위치 이런 네. 모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이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일관되게 만든 거고 예, 나쁘게 말하면 그냥 돌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특별히 고급스러웠냐?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옛날에 처음 탔을 때는 도요타 차들 와 이 싸구려 티큰 스위치들은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까지 쭉 지나 보니까 좀 정겨워. 예, 좀 나름 귀여운 면도 있어 이게. 그리고 이 스위치 간격은 비상등 스위치도 있지만 스위치 이 간격이 정말 싸구려 티큰. 야 이게 정말 이게 보세요. 렉서스가 그 유럽 차들을 잡으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감각은 내가 볼 때 이 시절에는 인식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벤츠 아니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사실 이 우리가 IS200은 그나마 국내 정식 출고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 IS300은 정식 출고가 안 됐죠. 예, 북미에서 직수. 그렇죠. 이게 북미형인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이게 일본 차야 미국 차야. 저는 미국 차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엔진이 토크가 그렇죠. 엔진이 지금 왜냐면은 자유롭게 엔진 치고 제가 이 차 정확한 제어를 솔직히 모르는데 딱 지금 잠깐 움직였잖아요. 네. 압축비가 생각보다 낮아요. 10.5:1 맞죠. 그러니까 DOCC임에도 불구하고 압축비가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10.5:1이면 뭐 당시로선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저회전에서 압축의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 술술 불러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특히나 이거 좀 DOCC잖아요. 네. 그 느낌은 더 없어요. 이게 무슨 꼭 SOCC 토요타 트럭을 내가 운전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유럽차랑 제일 큰 차이가 엔진이 시동 걸 때는 제법 소리가 났거든요. 네. 막상 굴러가니까 렉서스답게 너무 조용해. 엔진음은 거의 지금 심지어는 제가 가속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럼 BMW는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왜 엔진음이 붕 나잖아요. 네. 그것도 안 나고 오히려 지금 미션 소리만 더 나. 쌩쌩 소리만 더 나거든요. 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이 당시만 해도 아니 솔직히 말할게 지금도 일본 차들이 그 유럽 차의 그 감각을 못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감각으로 볼 때는 독일 차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시끄럽다기보다도 이런 좀 뭔가 꽉 찬 느낌이나 야수 같은 느낌을 주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차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차가 작은 이만큼 역시 바디 강성은 동시대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90년대 말에 설계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는 W203보다는 바디가 약간 약해요. 근데 지금 소스가 지금 순정이 아니죠. 예, 소스가 예. 테인 베이직. 테인 베이직이면 그나마 테인에서 제일 부드러운 서스라고 예. 하는데도
순정에 비해서는 지금 좀 딱딱해요.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거칠어 그냥. 예. 조금 더 유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제 순정 서스를 예. 구하려고 네. 이제 중고로 알아보고 했는데 예. 이제 아이스 300 순정 서스는 구하기 너무 힘들고 미국에도 없던가요? 예, 미국에는 좀 중고인데 예. 중고밖에 없는데 아 상태를 예, 미국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반품도 안 되는데 예, 거기서 한국에서 아이스 200 순정 네. 서스를 사서 끼웠는데 네. 엔진 무게가 다르니까 좀 앞이 너무 가라앉고 그렇죠. 초반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그냥 테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나마 부드러운 네, 그렇죠. 코일러버를 예.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네요. 예. 자, 역시나 아 지금 뭘 눌러 주신 거죠? 네, 트랙션 컨트롤. 아 그러면 ESP는 없고. 예, 이 아이스 300이 수동 모델은 예. ESP 자체를 안 넣어줬습니다. 그, 자동에는? 자동에는 ESP 있습니다. 있고요. 예. 아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이미 만들 때부터 알은 거죠. 이거 수동 사는 사람은 뭔가 그 스포티한 주행을 할 거니까 ESP를 안 달아줘야겠구나. 그렇단 예. 얘기잖아요. 예. 아, 근데 그러면 뭔가가 줄어서 더 좋은 건데? 예,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뭐 고작 이 정도 움직임인데 ESP가 필요할까 싶어요. 있으나 없으나 저 ESP가 있으나 없으나 뭐가 다른지 한번 해봅시다. 왜 필요했지? 그냥 언더인데? 그렇잖아요. 네. 뭐 이 정도면 ESP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앞에 이게 엔진이 무겁잖아요. 네. 물론 뭐 FF만큼은 아니지만 차는 그냥 무조건 언더예요. 앞타이어가 울잖아요 지금. 네. 이 앞타이어가 운다는 얘기는 앞타이어가 지금 접지력의 한계에 더 먼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언더 좀 더 세게 타면 언더 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다. 그러니까 차가 희소기관 언더가 나거든요. 그래서 F1 처음 타시는 분한테도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 저한테는 FF 같은 녀석. 아 근데 타이어 소리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타이어 4X2. 아 금호. 예 금호 4X2. 야 이거 지금 안 나오는데? 예, 단종됐습니다. 2, 3년 맞죠? 전에 단종됐습니다. 아 왜 제가 왜 얘기냐면 제 주변에 아이서티 타시는 타는 후배가 이거 끼는데 제가 그 차 가끔 타보면은 아니 이게 요즘 나오는 윈터 타이어보다 더 시끄러운 거 아세요? 요즘 나오는 윈터도 이렇게 안 시끄러워. 이 타이어가 유난히 시끄럽더라고요. 정말 어느 정도 시끄러운가 하면 허브웨링이 망가졌나라고 의심할 정도였어요. 저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허브웨링. 그렇죠. 이 소리를 듣고 허브웨링을 네. 의심 안 한다는 거는 근데 이거 거짓말처럼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쪽에 두 줄은 윈터처럼 생기고 바깥에는 서머처럼 생긴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목적 목표는 그 눈길하고 그래서 4X구나 사게 됐으려고 예,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이 소음이가 어쩔 거야? 이거 뭐 도저히 내가 볼 때 한국 사람한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소음이. 제가 타본 진짜 시끄러운 타이어는 뭐 피렐리 이런 거였거든요. 옛날 피렐리 P600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거의 그거에 육박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먹혀. 그리고 이 타이어가 되게 찡겨요. 오래 가는 거. 예, 안 따라요. 그러면 이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래도 F1은 또 F1이에요. 예. 1세대 아이스는 예. 그래도 뒤트랙이 예. 앞트랙보다 아 제가 제일 중요시 얘기는 그 FR에서 뒤트랙을 좁게 만드는 거 예. 그렇죠 맞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쾌하게 어쨌거나 제가 한계 안 가고 그린레이에서 갈 때 보면은 보세요 경쾌하게 움직이죠 안으로 보시면은 보세요 접지 한계 자 안으로 파고들잖아 이게 뒤트랙을 넓히면 이게 안 돼요 그냥 계속 언더가 나거든요 예 이거 저는 그래서 작은 FR에 뒤트랙을 넓히지 않은 이 세팅이 아주 좋아요. 사실 이게 사실 제가 타는 W203이 똑같아요. 아 근데 이거 되게 그러면 이 차는 지금 국내에 몇 대나 있나요? 수동 모델? 수동이 예전에는 세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은 몇 대가 있는지 아 그럼 많아봐야 세대? 예. 좋네요. 그럼 엄청 희귀한 차잖아요. 그럼 맞잖아. 그 레어마루 맞잖아. 그죠? 아 그 엔진이 그리고 아까 VVT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사실 예. 20년 전에 VVT가 들어갔을 정도면 이거 굉장히 빠른 건데 그 덕분에 토크밴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 뭐 출발하고 조금 있으면 5단 넣게 되는데 그 밑에 기아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크루징 아까 보니까 100km 크루징에
RPM이 꽤 되는 것 같은데. 2800 정도 쓰는데. 그렇죠. 이 정도 출력에 100km 크루징에 2800 RPM이면은 아 이게 5단이죠? 예, 5단 수동입니다. 원래는 알테자는 6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테자는 6단인데. 예. 알테자에 들어간 엔진 투카 낮으니까 거기에 예. 쓰는 이제 6단 미션을 여기에 돌리기는 조금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엔진이 토크가 크니까 예. 허용 토크를 더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를 쓰려다 보니까 5단 변속기를 썼다는 예. 얘기인데 그럼 이건 5단은 같은 토요타 내에서 있는 변속기였겠군요. 예, 그 픽업트럭에 주로 쓰이던 예, 미국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토요타 픽업트럭에 쓰는 5단 수동 변속기를 쓰고 있고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시프트필은 그냥 그래. 이거에 비하면 86의 시프트필은 정말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 차는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이 차를 2018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전기만 하시겠네. 하체 정비만 계속 했습니다. 맞죠? 예. 엔진 쪽은 뭐 그 네. 전에 제주분이부터 갈아타셨다 하셨죠? 지금 적산이 12만 마일이니까 18만 킬로를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엔진 컨디션은 되게 좋아요. 하긴 토요타가 다른 건 몰라. 아까 말한 그 유로차의 맛은 뭔데도 고장은 안 나요. 고장은 진짜 안 나요. 그죠? 하체 그냥 하체가 뭐 예, 시간이 된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교환하는 거고 네, 3년 동안 뭐 가지고 있으면 고장이 나서 고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시프트도 원래 그런 거지 특별히 나빠진 것도 없고 근데 그 시프트 봉은 이 레버의 그 끝에 있는 봉은 이게 바꾼 건가요? 아 이게 순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마치 그 페라리 360 모데나를 떠올리는 레버 봉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동 변속기 봉도 이랬던 것 같아. 네, 자동도 똑같이 생겼고.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 너무 뜨겁습니다. 아 여름에? 네, 여름에. 여름 겨울이랑 여름에 너무 뜨겁고. 예, 실용성을 포기한 예, 뽀대 버전. 아 근데 차가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단은 이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해요. 더 큰 세단은 불편하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뒤에 사람도 적당히 탈 수 있고 적당히가 아니라 탈 수 있지. 이거 뭐 사람 다섯 명도 탈 수 있고 움직임도 사뿐하고 왜 이 사이즈의 차가 이렇게 천대받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지금 최신형 IS는 훨씬 크고 무거워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엄청 무겁더라고요. 신형 IS가. 신형 IS는 1800kg. 예 맞아요. 제가 신형 IS로 트랙을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 고객마루 채널이 아니라 제 개인 채널에 트랙을 탄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여기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2분 2초인가 인제스트랑에서 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안에 실내 크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IS가 예전 5시리즈 사이즈가 됐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야, 근데 계기판이 딱 서서 봤을 때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신인성은 별로 안 좋아요. 신인성은 예, 별로 안 좋아요. 예, 중간에 조그만 거 세 개 있잖아요. 네. 저거는 뭔지 보이지도 않아. 운행하면서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차라리 타코메타를 중간으로 옮기고 알테자는 타코메타가 예. 중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내가 얘기하는 걸 다 해줬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전압계까지 있고 그래도 나름 이거는 일반 차에 없는 게 지금 많아요. 야, 근데 앞에 대시보드 이거 이 플라스틱 뿌해진 거 이거 어쩔 거야. 아 진짜 이거 우울하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일공 그냥 토요타야. 이게 엑서스가 아니라 토요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쓸데없이 럭셔리한 거보다는 그래도 꽤 실용적이잖아요 지금. 더블 리시버인데 앞쪽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요즘 차에 타다가 타서 그런지 차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이 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는 작은데 지금 스티어링이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GS랑도 같이 쓰는 스티어링이에요. 예, 그냥 전용 설계가 아니고 예,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막 같이 원가가 중요하니까. 예, 예. 근데 의외로 지금 서스펜션을 지금 테인으로 바꿔놓으셔가지고 이 차의 본연의 맛을 못 느끼는 게 조금 유감이네요. 저는 순정 서스를 하고 싶었는데 못구해서. 예, 맞아요. 근데 올드카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 그러면. 새거 새거 비싸겠지. 새거는 이제 예. 일본이나 이런 데는 없고 예. 미국에서 한 팔 미국에서 구해야 되는데 아, 신품 가격은 너무 예. 비싸서. 미국 차 맞네. 예. 아 신품도 비싸요? 예. 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엑서스가 몇 대 있거든요. 예. 가끔 내가 정비를 해주는데 고장이 잘 안 나는 거는 맞는데 고장 나니까 부품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미국 차니까 예. 미국에서 다
애프터 부품.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프터가 아니라 정식 부품을 시켰었거든요. 네. 근데 렉서스 정식 부품이 BMW만큼 비싸더라고요. 더 비싼 것도 있었어요. 스테어링 랙 기어 같은 경우는 막 더 비싸더라고요. 그 스테어링 기어가 좀 많이 비싸서. 맞죠. 네. 이 차들이 이상하게 비싸더라고요. 이 연비는 어떤가요? 연비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예. 그냥 한 국도에서 평속주행하면 8, 9km 넘는 괜찮네요. 예. 100이랑 대비는 예. 역시 연비는 일본차가 좋은 게 맞아요. 그래도 토요타 차이기 때문에 소모품 종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호환되는 것도 많고 예. 이제 뒤에 디퍼런셜 쪽은 이제 예. 86이랑 다 호환이 돼서 예? 토요타 86이랑? 네, 토요타 86이랑 호환이 돼서 아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토요타 86은 원래 스바루 설계를 썼는데 스바루는 원래 전륜구동차였잖아 그죠? 네. 아 그래서 앞에는 스바루 거고 뒤에는 토요타 걸로 아 그렇게 또 협업이 돼가지고 차를 만드는군요. 차라는 게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이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아, 그럼 이게 86하고도 연관이 있는 차네요. 뒤쪽만. 아 그러고 보니까 서스펜션도 비슷하게 생겼다. 뒤 약간 로우함이 네. 내가 아까 아, 이거 유럽차는 아닌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이다 했어요. 이건 사실 나름대로 약간은 스포티 세단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모르네 스포티에 대해서. 그냥 배기량만 더 크고 출력만 더 세면 스포티였네.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스포티랑 좀 거리가 먼. 아 그렇죠. 그러고 보면 렉서스 브랜드 내에서 스포티한 차는 이 차밖에 없네. 이거랑 뭐 ISF 뭐. 아 ISF. 아 이게 정말 엔진이 얼마나 조용한지 가속할 때 미션에서밖에 소리가 안 나요. 쌩쌩쌩쌩 소리만 나요. 이것이 렉서스식 스포티다. 아 이럴 때는 아. 헤드성은 그래도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역시 디트랙이 좋고 아 힐베이스가 잘 있군요. IS를 이렇게 잘 만들다가 왜 자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부터 차가 커졌어요. 네. 그거 영 매력이 없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이걸 팔아 이거 생각해보면 이 차는요 렉서스가 유럽 시장도 노렸거든. 네. 만듦새를 보면은 유럽에도 실제로 팔리긴 했어요. 그럼요. 네. 얘는 근데 자기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 팔았어. 그래서 이 세대는 유럽을 포기하고 딱 그냥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딱 커졌잖아요. 3세대는 뭐지? 3세대는 한국에서 잘 팔려.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근데 3세대 렉서스도 의외로 많이 안 보여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쵸. 좌핸들의 알테자 사기총 2000cc짜리는 없나요 국내? 예, 그 수합된 차밖에 없어요. 아, 좌핸들 수합 만들어진 차고 예. 원래 이렇게 나온 차는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사기통은 우핸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우리나라에서 우핸들 되게 불편하거든. 아니 근데 이 차를 타시기 전에 무슨 차 타셨어요? 아바떼 MD. MD 타시다가 이걸로 바꾸신 거예요? 예. MD에 비하면 좋지 뭐, 그죠? 네. 자 이거 봐요. 아 근데 언덕 살짝 나다가도 살짝 안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무한히 언더만 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살짝 파고드는데 이거 절묘하네.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일본 차들이 정말 초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야. 아 그게 아닌가?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운전 초심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자기 실력에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보면은. 운전이 어려운 차를 잘 안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너무 단조롭네요. 제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뭐 쉽다는 게 아니라 언더스티어만 존재하니까 딱 차를 돌려야 되는 순간에 차가 말을 잘 안 돌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제 기준이고 보통 FF차를 타시던 분들도 유화감 없이 즐길 수 있는 FR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86하고도 비슷하네. 근데 86은 사실 뒷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작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충분히 뒷좌석을 사용할 수 있는 세단이니까 세단으로서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FR이 없죠. 드물죠. BMW 330 정도가 있겠다. 그죠? 수동도 가끔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더 정교한 서스펜션을 썼고 지금 아까 트랙션 컨트롤을 꺼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왜 건드 왜 있는지 모르겠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트랙션이 없어서 뭐 잘못된 적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있는 거지?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길래 이걸 잘 모르는 거지? 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텀없는 짓을 하나? 네. 하여튼 이상합니다. 앞으로는 이 차 뭐 얼마나 더 소유할 계획이세요? 좀 더 소유하다가 예. 86으로 묶을까 싶습니다. 네. 토요타 네. 바바가 되겠다는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핸디가 좋아 보이긴 맞아요. 했는데 예, 예. 타기에 제가 운전 실력이 예, 예. 안 좋아서 저 운전이 어렵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너무 그것도 있어요. 핸디가 다 좋은데 적재 공간이 없어. 짐 싣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힘들 데가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86은 어쨌거나 뒷좌석에 꾸며 사람 넣을 수 있고 또 운전도 이거 그거보다는 앤디보다는 이거하고 앤디 중간이네. 예, 오늘도 아까 있었으니까 그죠? 한번 다 보시면은 그리고 아무래도 나중에 나온 차니까 좀 더 세련되지고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